줌바 추는 건작가 줌바 여신 켈리입니다. 오늘 제가 일요일인데 집에서 쉬려고 하다가 결국 또 위험한 외출을 시도합니다. 그냥 주중에 너무 달려온 것 같아서 일요일에는 좀 그냥 푹 쉴까 했는데 차마 또 그러지 못하고 갈 데가 또 생겼어요. 지금 깜짝 놀래켜드리러 가는데 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도 안 하고 지금 무작정 또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책로가 아주 이쁘죠?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순회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책쓰기협회라는 곳이에요. 제가 책을 쓰는 법을 거기서 배운 곳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거기서 김도사님과 곰마다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줌바 댄스 관련 책을 또 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했더라면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원고를 너무 쓰기 싫어서 패대기 친 적도 있고 모니터 앞에서 이제 머리를 부여잡으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원고를 끝까지 쓰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권마담님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권마담님이 이번에 크루즈 관련 책을 출간하셨어요. 100만 원에 크루즈를 갈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인데 이제 권마담님과 도사님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크루즈 여행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유튜브 봤었거든요. 보니까 나도 가족분들과 그렇게 한번 여행을 거창하게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또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선포를 합니다. 이제 가족분들과 꼭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크루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마담님께 노하우도 좀 얻고 해가지고 이제 크루즈 여행 가야죠. 자, 제가 이렇게 항상 선포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말을 해야 이루어지더라고요. 혼자서 막 이렇게 그냥 뭐 적고 항상 적고 제가 그림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집에다 보물지도도 만들어 놨거든요. 버킷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책자처럼 다이어리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들한테 조금 선포하면 더 이제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남 미사 회원님분들과 있을 때 제가 유튜브를 곧 시작할 거예요 했는데 자 이제 시작하면 이제 많이 응원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10분 전에 오시는 회원님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민숙 회원님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고 예뻐라하던 회원님인데 싱글인 줄 알았더니 또 결혼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맘 네, 아이들의 엄마시더라고요. 엄청 젊어 보이고 뱃돌이처럼 되게 이쁘세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갈 때마다 선생님 유튜브 언제 하세요? 하고 계세요? 언제 올리세요? 이렇게 약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또 한국책쓰기협회에서 배워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해야지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하려니 너무 조금 의욕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상 이거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항상 저한테 자극을 주셨어요. 선생님 유튜브 계속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자극을 받고 유튜브 빨리 해야겠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했죠? 일단 경치를 한번 감상해주세요. 화천 공원인데 이제 그새 또 걸었다고 좀 땀이 나네요. 지금 머리를 감고 나서 또 안 말리고 왔는데 제가 또 머리를 잘 못 만져요. 이번에 파마를 했더니 아주 편해요. 그냥 이제 말리고 안 나와도 이제 조금 지나면 알아서 이렇게 머리가 되어 있어요. 이루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서 우리 마담님 저서에 사인을 좀 받고 또 좋은 기운을 좀 얻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제 책이 9월 25일에 이제 다
일괄적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은 아직 예약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이제 예약 판매 중이에요. 한 달간 이제 예약 판매가 끝나면 이제 9월 25일에 일괄적으로 이제 다 책이 출간돼서 배송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감사하게도 또 바람이 또 불어주고 있어요. 제가 좀 더우면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라서 여름에 화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반영구를 받았어요. 아이라인이랑 입술까지도 반영구가 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조금 시간을 아끼려고는 차원도 있고, 또 워낙 머리 만지고 화장하는 거를 잘 못하는지라 소질도 없을 뿐더러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좀 더 쓰거나 유튜브 영상 혹은 저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아이라인과 요 입술 요거 협찬 받아 제가 더 두근거리네. 이런 이벤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저 혼자 무작정 가고 있습니다. 이제 꽂히면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아까도 이제 누워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가 김도사님, 뭐 마담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좀 보고 있다가 이 책이 어제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사인을 받으러 오늘 한번 가야겠다. 2시에 이제 수업을 또 하신다는 정보를 듣고 깜짝 방문을 해요.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이제 꽂히면 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계속 생각나요. 안 하면 계속 생각나고 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려고요. 가서 갔다 오고 제가 원고 편집 집에 와서 하고 이제 나머지 일요일을 또 알차게 보낼 예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좀 사느라고. 와, 일요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또 수업을 하신다네요. 자, 손이 없는 건데요. 문을 열고 자, 여기는 스네아웃 한문중구 인근에 있는 다운타운 빌딩입니다. 여기 2층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국 책쓰기 옆에 학원이 있어요. 뒤에 보면 김도사님 수업도 있고 자, 여기 보면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 수업 중이라 이제 방송을 꺼야 돼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줌바 추는 권 작가 줌바 여신 켈리였습니다. 자, 일요일 하루 재밌게 보내세요.